의정부시에 자원봉사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한 마을 공동체가 있어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4월 30일 의정부시 호원동 아파트 광장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의정부시 제2호 아파트 봉사단 출범식이 있는 날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도 음악 연주로, 풍선 아트로, 예쁜 글쓰기 나눔으로 응원하며 축하했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도 마을이기 때문에 마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이 아파트 문화가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문화가 새롭게 변화되고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함께 참여해서 마을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의정부시의 아파트 봉사단은 아파트도 마을이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을 문화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기권의 노력을 넘어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이 마을 공동체로서 의정부를 위해 정말 많은 봉사활동을 해주시기 위해서 봉사단을 출범하는 모습을 보며 참 너무도 감명 깊고 참 감사하기만 합니다. 자주 소통하고 의정부의 현안들 그리고 많은 말씀들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일환인 아파트 봉사단은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후원합니다. 출범식에 참여한 봉사단은 자원봉사 활동 기본 교육을 받으며 실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파트가 많은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계속해서 그 아파트 봉사단이 발족이 돼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많은 의정부 시민들께서 이 취지에 동참하셔서 아파트 봉사단을 만들어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 변화와 함께 자리 잡은 주거 형태 아파트. 이젠 그 아파트가 마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닫혀있는 문을 열기 위해 아파트 봉사단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 이웃 간의 단절된 벽을 허물고 소통하는 문화를 추구하는 의정부시 마을 공동체. 아파트도 마을이다 봉사단 출범으로 대한민국의 옛 정서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